자, 현 시각이 10시 30분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주가가 일방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그래도 약간 저점에서 들어주고 있고 코스닥은 소폭 상승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3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과매도일 때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30에는 맞서라. 이런 매매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갭이 한 개, 갭이 두 개, 올도 이렇게 빠질 때 갭 세 개. 그래서 30에는 맞서라. 여기 있는데, 예. 요건 과매도구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전히 위로 올라갈 때는 매물입니다. 왜냐면 얘는 올라갈 때 여러 차례 우리가 본방수를 만들듯이 퍼펙트 패턴이 분봉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퍼펙트 패턴이 아니어도 최소한 20 상반에 나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올라가다 여기도 왜 매도였냐면, 우리 올라갈 때마다 여기 3분의 1씩, 여기까지도 우리가 매도였잖아요. 올라갈 때. 이게 올라갈 때. 여기도 매도고, 여기도 매도고, 여기도 매도였던 것이 20이 상방이 아니었죠. 20이. 상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올라갈 때마다 매도 쪽이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나, 있다. 라는 거죠. 이제 올라가도 얘는 상방은 커녕, 얘는 지금 현재 20이 외바다니까 여전히 얘는 위로는 3분의 1씩 매도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얘는 과매도 구간이, 얘가 전체 큰 흐름상 보면 2330위가 과매도 기준이고, 러프하게 보면 2400 아래, 근데 지금 얘가 오늘까지 빠지면 30,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갈 때 쫓아가는 매도는 이미 타이밍상으로도 늦었고요, 지금은 이미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현재 주가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0에는 맞서라 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여러분 참조해야 될 주요 스케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우리가 봐야 되는 주요 스케줄,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이 스케줄은 다른 부분들이 아니고 주시장에 얘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걸 봐야 된다. 지난주에 보면 우리가 테슬라 실적이 안 좋게 나온 다음에 이게 영향을 줬죠.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는 미국의 기법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기업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주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관련되어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데 보면 구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걸 우리가 또 체크해 주는 것이 현재 타임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만약에 빅테크 업체들이 좀 밑에서부터 반동을 주고 시도하기, 그러면은 주가 지금 단기적으로 과매도의 부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씩은 또 슬금슬금 또 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는 이런 위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현재 주시장에서는 나머지 분들은 의미가 없는 이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메모 준비하셨으면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화요일 날. 근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6시 반에, 아침 6시 반에 마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한 시간 앞인 수요일 날 5시 반에 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역시 5시 반에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금요일 날 PC, 개인 소비 지출이 금요일 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밤 9시 반에 여기 있으니까 이것들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3분기 GDP 예비치가 목요일날 밤 9시 반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매매 플레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일단 지금의 장은 아직은 위로는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이런 구간을 놓쳤기 때문에 위로는 조심하시고요. 다만 밑으로 갔을 때는 투매 영역은 아니다. 올라갈 때 매도 때리는 것은 거듭 얘기지만 완전할 때 얘가 퍼펙트 패턴을 줘야 돼요. 여기서도 이게 올라가다가 실패한 게 퍼펙트 패턴이었죠. 퍼펙트 패턴은 이게 240선 위에서 여기서 60 이렇게 N자를 내야 되고요. 이 60N자 다음에 20 이렇게 N자를 줘야 이게 퍼펙트, 이게 퍼펙트 패턴이었던 거야. 이게 여기가. 얘는 여기서 실패한 거죠. 근데 얘는 퍼펙트 패턴커녕 20 상방조차도 나오려면 심해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올라갈 때는 3분의 1씩 줄였다가 다시 매매는 게 낫다라는 쪽이고요. 반면에 다시 올라갈 때 매도 못 드렸는데 내려갈 때 투매하면 안 되는 이유가 현재 주가 패턴이 과매도 구간. 코스피 기준은 2332. 그냥 러프하게 2400 아래부터는 과매도 구간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오늘은 상봉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얘는 위로 상소 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매매 비중을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것에서 역시 이렇게 실적이 어느 정도 따라주는 종목군에 대해서 내가 하단에 밑으로 조정받을 때 저가권대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밑으로 조정을 줄 때 저가권대에서 내가 배팅을 쏠 수 있는 분위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명단들 쭉 여러분 기록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잉글우드 앱도 연속 3일간 빠진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군들도 마이너스로 견저하게 조정 묻는 종목군단들은 눌목에서는 저점 매수가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금의 비중은 아무리 작아도 위로는 한 50% 정도는 현금을 갖고 있는다라는 마음으로 마인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위로 반대로 올 때는 한 3분의 1까지는 내가 현금 만들어 온다라는 마음으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도저히 내가 이 종목을 넘어져서 줄 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인버스를 섞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하락은 하락인데 이제는 주가가 오늘까지 빠지면 30의 영역권대이기 때문에 덜 빠질라가는 기운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올라갈 때 특히 이제 5선 근처를 중심에서는 저가권 하단은 저점 매수가 있지만 올라갈 때 20선 중심에서 고점의 매물권 때도 같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배팅 전략을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직은 공적적으로 매매할 이런 타이밍에는 와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서 뭐 이팔 전쟁 문제라든지 또 그 다음에 뭐 이제는 관심권에서 밀려난 모습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뭐니뭐니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가장 큰 부분들은 바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같은 이런 부분일 겁니다. 전 세계 채권의 기준적인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계속 체크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채권 역시 주가가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을 딱 하나만 집어라 라고 한다면 이건 바로 10년 국채 수익률이 5%대 여기를 순간적으로 찍으면서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안정적인 거 아닌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의 주가의 흐름은 절대 공적적으로 매매를 가져갈 구간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그게 나올 때 이미 시세는 마치 일봉에서 이렇게 뒷구턴 나오잖아요. 이렇게 22야 N자 그러듯이 얘가 분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분봉에서 이렇게 뒷구턴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이게 올라봤지 이게 외바닥이잖아요. 이게요.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는 여전히 아직은 물량을 줄여주는 것이 맞다. 다만 이제 지금은 투매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